이종호 쿠방주의 시간입니다. 자, 오늘도 좀 고평가 성장주들 조정을 받았습니다. IT주, 반도체 소부장 일부 종목들, 게임이나 제약바이오주 일부 종목들, 그리고 최근에 많이 올랐던 조선 기자재주 일부 종목들도 오늘 차익실현 매물을 소화하는 모습이었는데요. 자, 이 중에서 어떤 종목 점검해 볼지 오늘은 유스탁 유창일 대표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대표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네, 첫 번째 종목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. 삼성중공업입니다. 자, 오늘 악재 굉장히 많았는데 결국에는 좀 양봉으로 마감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16%의 급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. 오늘 이 많았던 악재들 이슈를 한번 좀 살펴볼까요? 네, 뭐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그 삼성중공업이 네. 그러니까 지난 5월 4일에 이제 이미 뉴스가 나왔었던 것이죠. 그것이 이제 오늘 그날 거래전 정지를 맞았고 오늘 이제 주가에 좀 반영됐다고 보시면 되겠는데, 일단 무상 감자를 진행하고요. 지금 액면가 5,000원인 것을 1,000원으로 좀 줄이면서 무상 감자를 좀 하고, 그리고 1조 원대 유상 증자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죠. 그래서 최근에 계속 좀 우리가 조선업황 네. 계속 좋다. 맞아요. 앞으로 좋아진다라고 말을 했지만 네. 뭐 삼성중공업 입장에서는 계속 적자가 발생을 했었고, 그로 인한 이제 누적 적자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좀 자금을 좀 증자를 한다라는 것이고, 그리고 여파가 좋긴 하지만 흑자 전환에 대한 시점은 모르겠습니다. 뭐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정말 빨라야 한 2년 정도 이후나 흑자 전환이 될 수 있다라는 뭐 그런 전망도 좀 나오다 보니까 이번에 삼성중공업이 조금은 이제 유상증자를 좀 진행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. 네. 오늘 이제 뭐 다행히 이제 뭐 시가가 거의 20% 개파락 출발했죠. 네. 21% 개파락 출발하고 나서 조금 낙폭을 좀 줄이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은 아직 유상증자 가격이 결정난 건 아니에요. 시장에서 예상하기로는 한 5,000원 초반 정도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5,000원 초반의 유상증자라면 현재 6,000원 기준으로 봤을 때도 한 30% 정도, 10% 정도의 조금 이제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을 좀 열어놔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좀 소화가 될지 여부. 과거에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삼성중공업이 대규모 유상증자를 진행했을 때는 빅백스 그러니까 손실을 다 털어낼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오히려 유상증자가 호재로 작용하면서 주가 상승을 했었습니다. 네. 근데 오늘은 같은 경우 혹은 이번 유상증자 혹은 그 무상 감자 같은 경우는 과거에 그런 이제 유상증자를 통해서 회사가 정상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막상 한 2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아니었다. 그렇다면 암울함이 더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투자자들한테 약 실망감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저는 조금 더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을 좀 열어놓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흑자로 돌아서는 시기의 전망이 좀 아무래도 너무 좀 긴 것 같아요. 네. 그러면은 좀 이 종목에 대해서 주의로 보시나요? 아니면 좀 안전으로 보시나요? 저는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. 왜 그러냐면 네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게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들이 2년이라는 얘기는 상당히 긴 시간이거든요. 네. 예를 들어서 5월 연말이나 맞아요. 내년 정도 되면 정상화 될 수 있다는 표현과 2년 정도 지나야 된다는 표현이 상당히 다른 것이거든요. 지금 수주 자체가 잘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삼성중공업은 되게 큰 수주도 하지 않았습니까?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자 전환에 대한 어떤 시간이 좀 뒤로 미뤄졌다는 것과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유상증자 가격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부분들은 약간의 노이즈가 한 1, 2주 사이에는 좀 더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앞으로 좀 단기 불확실성이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렸는데 이번 조정을 좀 저가 매수로 기회로 좀 활용해 볼 수 있을까요? 이 부분도 좀 불확실한가요? 저는 만약에 현재 가격 수준에서 계속 좀 횡보세를 보여주다가 유상증자 가격이 아마 곧 발표를 할 겁니다. 네. 그러면 주가가 좀 이제 출렁거릴 수가 있는데 네. 저는 지금 가격 그렇게 나쁜 가격은 아니라 생각을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 부정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네. 당장 지금 매수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한 번도 출렁거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 출렁거림이 뭐 갑자기 뭐 5,000원을 크게 이탈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. 오히려 그 유상증자 가격이 나오고 나서 주가는 좀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오늘도 뭐 삼성중공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조선주들 상당히 좋았거든요. 네. 조선중공업 기업들이.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뭐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어떤 계기는 될 수 있지만 그거를 무리하게 내일 혹은 뭐 하루 이틀 사이에 결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
네, 아무래도 조금 주가가 안정화되는 모습을 확인한 다음에 좀 매매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자, 다음 종목은 동화기업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목재 가공 기업입니다. 건설이나 인테리어 섹터와 함께 움직이는 것으로 보이는데 전거래일에 한번 반등을 잠깐 해주고 나서 오늘 다시 2% 이상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. 자, 이 종목 살펴볼까요? 네, 오늘 동화기업이 조금 조정세가 나오고 있죠. 네. 엄밀히 따지면은 뭐 앞에서도 LG 하우시스 뭐 언급이 네. 나왔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오늘 경기 민감주들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. 특히 뭐 인프라 투자 관련된 기업들, 뭐 굴삭기라든지 뭐 건설주들, 뭐 이런 종목군들 다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. 건자재 기업들도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요. 근데 동화기업은 좀 아쉽게도 2% 정도 하락세를 보여줬죠. 저는 뭐 그 주택 경기 자체는 계속해서 좀 회복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. 그러니까 뭐 주택 가격이 올라서 회복세를 보여준다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공급을 계속 늘릴 수 있는 뭐 부분들로 좀 정책이 좀 변화가 되고 있고 그러한 것들이 좀 이제 시장에는 상당히 그 이런 건자재 주택 건설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투자 심리를 좀 개선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. 그리고 동아기업 같은 경우는 이런 마루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높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. 국내에서 한 50% 이상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또 그 신규 주택 이런 부분들 OEM으로 납품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B2B 형식으로 납품하는 것도 상당히 매출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주택 경기가 회복이 된다라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가 있고 또 뭐 개인 리모델링 시장도 이 마루 시장에서 동아기업이 상당히 높은 선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. 저는 원래 업체의 매출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거기다가 그 베트남 신공장 가동 이런 것을 본다라면 특히 이제 신흥국 시장에서의 약간 코로나가 좀 안정화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또 생산이 정상화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서 수익성이 다시 뭐 증가할 수 있다는 부분들은 동아기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. 거기다가 엄밀히 따지면 네. 4월 한 달 동아기업을 끌어올린 것은 본연의 실적보다는 어떤 2차 전지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을 올라온 것이고 그것이 약간 최근 며칠 한 일주일 사이 조정이 나온 거라서 저는 이번 조정이 그렇게 나쁘게 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차트로 봤을 때도 전거래일에 21선에서 부근에서 좀 반등이 나왔다는 점도 좀 긍정적인 것 같은데 그럼 안전으로 보시나요? 네, 뭐 오늘도 낙폭 좀 줄였죠. 장중 네. 5% 가까운 하락세를 보여주다가 낙폭 줄인 것은 약간 5일선 지지선을 확보하면서 좀 더 상승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하락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건강한 조정으로 좀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여기까지 설명 잘 들었습니다. 대표님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